비결 만나보겠습니다. 발상의 전환. 많은 창의력을 요하는 일들이 발상의 전환을 또 필요로 하는데요. 소리를 연구하실 때 어떤 모토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네. 그냥 좀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뒤집어 보고 또 다르게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동화 구현 시스템을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만들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학습 교재로 동화 구현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성우가 나레이션한 목소리를 빼버리고 네. 거기에 부모의 목소리로 이렇게 대체하는 우와. 이런 부모 목소리 동화 구현 시스템을 만들었었죠.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기발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은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그 아적 딸이 네. 5살이나 그다음에 3살 이렇게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이렇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지쳐 있는데 얘네들은 잠도 안 자고 그냥 반짝반짝 되는 애들이 침대에서 이제 이렇게 좌우에 이 팔 벽에를 해가지고 네. 아빠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어제 했던 얘기를 또 해줬는데도 깔깔깔깔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들은 아빠하고 닮은 꼴이다가 보니까 목소리도 아빠의 목소리 울림이 자기의 귀를 울리고 그래서 닮아가는가 보다. 그래서 부모 목소리 동화 구현 시스템을 우리가 제안해서 만들게 된 것이죠. 아이들은 어쩔 때 보면 이제 동화 내용보다 부모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또 그런 것들을 찾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생활 속 소리에 관한 호기심도 참 많이 해결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호기심을 해결해 오셨는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한 12년 전에는 이제 어떤 모 방송사에서는요, 뭐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학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이상하게 신생아들 태어난 지 한 3, 4개월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이 아주 시끄러운 진공 청소기를 틀어주면 울다가도 울음을 거쳐버린다. 이제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 규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 그 방송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소리가 보통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몸속에서 진공 청소기 같은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종의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냥 백색 소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런 칠음계 이런 것들이 다 즉 복합적으로 나올 때 네. 우리는 쉬 그러면서 TV 빈 채널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들을 백색 소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아기가 임신을 하면 5개월부터는 이 청각부터 제일 먼저 열리게 돼 있어요. 오감 중에서. 네. 이 청각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도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런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들렸길래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원인을 규명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5개월 딱 지나면 배가 약간 불뚝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 때 엄마가 배를 이렇게 쓰다듬게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피부가 스치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 배꼽 한 10cm 아랫부분에 결국 태반 안에 애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슥슥 소리가 이렇게 백색 소음으로 들린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규명해냈고 또 좀 더 한 7개월 되면은 배가 좀 더 불뚝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산모들이 대부분 원피스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섬유의 원피스가 스치면서 그러면서 슥슥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가 태어나기 전까지 엄마가 기분 좋고 활동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지금 다시 들어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데 네. 이후에도 다양한 소리 연구 어떤 분석 결과까지도 내놓으셨는데요. 연구하시면서 단 한 번도 실패했다, 잘못 내놓았다 뭐 이런 분석 결과는 없었나요? 예, 실패가 수도 없이 많았죠. 만약 성공만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뭐 보다도 한 수십 배 정도로 발표가 됐겠죠. 네. 뭔가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쓰는 거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무튼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분석하고 규명해가지고 실생활에 둘을 유익하게 쓰려고 하는 이런 기술을 구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실패는
뭐 어느 곳이나 도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화해냈을 때 상당히 이제 보람을 느끼는 건데요. 한 예로 그 일본 방송사에서 그 범죄 집단의 그 소리 DB를 한 10만 명을 가지고 그 이탈리아의 그 모나리자라든가 미켈란젤로의 목소리를 그 합성 재현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백 년 전에 그 목소리를 재현을 해냈다니까 우리가 나라 방송사에서도 그런 요청을 해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드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DB가 없어요. 목소리 DB는 없지만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런 위인의 목소리를 한번 재현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인을 이렇게 딱 찾아봤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우리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 바로 세종대왕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목소리를 이제 재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얼굴은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즉 만 원짜리에도 나오고 그렇죠. 뭐 얼굴을 모르잖아요. 참 멋있게 생기시고 그랬는데 이 목소리를 재현을 하려면은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재현하려면 목의 길이, 키의 크기, 코의 크기, 입의 크기 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입의 크기는 옆 가로 이렇게 센티미터를 측정하면 되는데 네. 코의 크기라든가 또 목의 두께 뭐 이런 걸 알려고 그랬더니만 아니 언어 안전이라고 이 신체 정보를 노출하겠어요. 아이고. 세종대왕께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결국 그게 또 실패했어요.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군요. 그 사료가 있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기 이제 세종대왕상도 있는데 그 뭘 보고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게 맞다면 그 목소리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시도한 것이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 아주 위인 중에 위인 아니겠어요. 네. 아 근데 이분도 알아보려고 그랬더니만 어떤 문제 하나 걸리느냐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죽는 것까지 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하물며 목소리를 나타내는 신체 정보를 알렸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실패하고 이제는 여성으로 돌아와가지고 유일하게 지금 그 하나 발견해낸 것이 그 바로 유관순 열사의 목소리를 우리가 구현을 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유관순 열사는 원래 이 충청도의 그 형무소에 계시다가 하도 만세를 불러오니까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제 이관을 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사진기가 있다 보니까 정면 사진, 측면 사진, 그리고 키까지 노출이 됐어요. 키가 한 170cm 정도가 되는데 아, 이런 소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재현하려니까 170cm 되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가지고 동덕여대에 가서 한 300명 정도 숭실대에서 여학생 한 50명 정도 해서 한 350명 정도 DB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리를 재현한 바가 있죠. 위인의 소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한 그런 결과들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와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탄탄한 기본기가 바탕이 되고 또 거기에 발상의 전환이 더해져서 배명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알리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다음에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